그 재수생들의 네. 그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수업 끝나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 네네. 가서 담배 피면서 막 되지도 않는 인생 얘기 뭐 내가 말이야 작년 현역 때 어딜 갔다가 뭐 됐는데 내가 그냥 나왔고 뭐 이지만 뭐 이런 얘기 거기 끼고 싶어가지고 담배도 배우고 끝나면 또 당구를 또 치러 가더라고 그렇죠, 또 거기도 껴야 되잖아 아, 네. 막 이것도 해봐야 되고 초크 칠 맥주도 또 이제 마시겠어 네. 그래가지고 막 군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이들과 즐거운 게다가 과외해서 돈도 좀 있겠다. 그래서 아주 나락으로 막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대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저희 집이 상당히 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학원은 끝내고 아이들하고 당구 한번 치고 맥주도 살짝 한잔 한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그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좀 나가는 느낌을 보여주는 네. 게 왜? 담배를 그냥 물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래서 지나가는 뭐 꼬마애들 뭐 이런 거. 그 뭐 그래야 좀 스트레스 풀 거 아니에요. 그 저쪽에서 제가 좀 지금도 눈이 그리 좋진 않거든요. 근데 안경은 안 써요.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도구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뭐 그냥 뭐 그 세상에 가까이 가 보니까. 어둑어둑해서 몰랐는데 어머니죠. 역시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눈물을 찌 흘리시더니 다시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시죠. 우리 경석이가 작년에 했던 그 얘기는 어디 가고 그렇죠. 이놈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당구 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남은 세 달 학원도 안 다니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끊어가지고요. 아침 6시에 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고 그걸 3개월 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난 마음만 먹으면 3개월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놀 거 다 놀고 네? 3개월 바짝 해서 서울대 가셨다. 성유리까지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내가 세미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너무 못 본 거예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수학이 55점 만점에 못 맞아도 한 47, 8? 그 정도는 맞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33점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이건 뭐 끝난 거죠, 그냥. 55점. 근데 기적적으로 네. 이 학력고사의 수학 난이도가 전에 이렇게 되다가 네. 91년에 이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시대회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전체가 따라 깔아졌구나.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처럼 수학 못하는 애들은 원래 못해서 틀리고 잘하는 애들도 워낙 어려우니까 같이 틀려버려요. 그 수학이 변별력이 없어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국어 좋아하거든요. 그거 좀 잘하는 애들이 이득을 보고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아지면서 과에 정말 턱걸이로 제가 30명 정원에 아마도 한 31등으로 된 것 같고 한 명이 포기해서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정말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삼수할 생각을 하고 그때 집안 완전 난리 났어요. 아버지 뭐 여전히 계속 그때도 재기 중이어서 엄마는 당신은 언제까지 재기 중이에요. 얘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이제 갑니다. 막 저희 형도 뭐 지금 막 완전 이상할 때였고 그 집안이 완전 붕괴될 위기였는데 겁이 나가지고 제가 대전 시내로 가서 공중전화로 확인을 한 거예요. 가족들 있는 데선 도저히 그 실패의 사실을 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때 ARS로 하는데 그게 맞다 그때 공중전화로 확인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정말 길게 느껴졌죠. 그렇죠. 네, 수원번호 하고 바로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수원번호 입력하고 네, 서경석 수원번호 1780987 S 대학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어 불문학 그죠 합격. 하여튼 뭐 그때 네. 정말 대전 시내가 떠나라는 듯이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막 와 하고 이제 집에 전화를 울면서 했죠. 네. 어머니한테 알려드렸더니 엄마도 같이 울면서 그 정말
기적적으로 네. 네. 아버지가 또 다시 열심히 재기해 보시겠다고 돌아오시고 어, 엄마도 좀 잘 해보자 형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가족이 다시 뭉치게 그리고 공부하느라 온 가족을 힐링